안녕하세요. 은평인 리포터 이진입니다. 음력 5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? 어린이날. 아니에요. 음력 5월 5일은 바로 모내기를 끝내고 한 해의 풍년을 기원했던 우리나라 대표 명절 단오인데요. 단오를 맞아 은평구에선 특별한 마을 잔치가 열렸다고 합니다. 저 오늘 단오를 맞아 놀이기 도착했습니다. 제가 찾아온 이곳은 은평구 가련동에 위치한 은평예술마을창작소 별별곡간. 입구에서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었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게 뭐예요? 아, 이게 장명루라고 해서 네. 예전에 이제 단오 때 아이들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팔찌처럼 보방색 실을 꼬아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주면서 단오에 할 수 있게 하는 풍습이 있었대요. 저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? 네, 그럼요. 체험 신청하시고 네. 그다음에 꾸러미 받아가시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전 신청 후 받을 수 있었던 단오 꾸러미. 꾸러미 안에는 단오의 세시 풍속을 체험할 수 있는 물건들이 들어있었는데요. 집에서 가족과 함께 단오를 즐기거나 공간에서 허용하는 인원에 한해 현장 체험도 가능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대표님, 우리 구민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네, 은평마을예술창작소 별별곡간 대표 선경희입니다. 네. 우리 따로 또 같이 하는 이 단오잔치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개최한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? 네, 단오는 예로부터 추석하고 설에 버금가는 굉장히 큰 명절이었다고 해요. 근데 이제 우리 도심 속에서는 단오잔치를 거의 즐기지 못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희 개관잔치인데 단오 때 맞춰서 단오잔치로 이렇게 마을잔치를 열어왔습니다. 벌써 8회차 맞고 있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안에서 벅적벅적 즐길 수는 없으니까 작년부터 단오의 내용을 담은 단오꾸러미를 제작해서 지금 나눠드리고 있고 올해는 그래도 작년하고는 다르게 이 안에서 에서도 여기서 정해진 인원에 한해서만 같이 즐기실 수도 있게 마련했습니다. 그러면 대표님, 이 별별곡간은 어떤 곳인가요? 네, 별별곡간은 벌써 8년차 되었는데요. 은평구청과 같이 민관 거버넌스형으로 만든 공간이에요. 그래서 지금 운영은 저 같은 이렇게 은평구민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고 예, 같이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.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문화마을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며 가며 한 번씩 들릴 수 있는 공간이네요. 그렇죠. 쉬러 오셔도 되고 대관을 해서 이용하실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런 곳이었군요. 모내기를 끝내고 한 해의 풍년을 기원했던 명절 단오. 이때 우리 조상들은 함께 모여 즐기며 무더운 여름을 준비했는데요. 창포물에 머리를 감아 애군을 쫓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부채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. 와, 잘 그리셨다. 잘하셨어. 부시려고 건강인데 건강인데 와. 어머니 이거 만들어서 어느 분 주시려고 하셨어요? 이거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네. 우리 저 손녀한테 보여주려고 합니다. 이거 직접 체험해 보니 좀 어떠세요? 처음 해보니까 진짜 너무 또 좋고 막 가슴도 좀 떨리고. 떨리셨어요? 얼마 만에요, 세상 평생이 처음 같은데 학교 졸업 맞거나. 보여주세요, 저만 보여갖고. 너무 잘 그리셨어요. 평소에 이런 거 좀 많이 그려보셨어요? 아이고, 뭘 그려봐요. 가서 액자에다 예쁘게 꾸며놓으셔야겠네. 네, 지금 단오를 맞아서 좀 기원하고 싶으신 거 하나 있으실까요? 아이고, 코로나로 끝났으면 좋겠어요. 지금 모든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해소돼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이날 저도 단오의 풍습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.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오색 팔찌 장명루 만들기와 천연 염색, 부채 꾸미기 등 아이고 아하 안돼요 이리 오너라 날이 좋구나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기원했습니다. 저 잘 만들었나요?
부채는 부칠하고 있는 거예요. 단오를 맞아서 좀 기원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실까요? 네, 우리 더위를 다른 사람에게 강매시키지 마시고 네, 여기 그 꾸러미 안에 부채도 마련돼 있고 하니까 부채 여기서 받아가셔서 1년 동안 또 열심히 쓰시고 단오 때 즐기실 수 있는 뭐 먹을거리나 이런 즐길거리로 좀 단오를 건강하게 그래서 1년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별별 곡간과 함께. 네, 별별 곡간과 함께. 예로부터 단오는 애군을 물리치고 마을의 풍요와 안정을 기원하는 중요한 날이었는데요. 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순 없었지만 따로 또 같이 즐긴 단오 잔치를 통해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은평인 리포터 이진이었습니다.